중진서가 강력범죄 검거율 1위인 건 아시죠? 아유, 근데 뭐 예산도 적고 인력도 없고 아주 죽겠습니다. 그나마 우리 저 유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아, 이 아줌마 정말. 아, 안 돼, 안 돼. 하완승하고 이 여자는 절대 같이 붙어있으면 안 돼. 무조건 때려치워, 무조건.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라도. 서장 알면 또 뒷목 잡으면 되니까. 에헤이, 참.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무슨 수로. 아, 나 골치 아프네. 표창까지 받아가지고. 아, 됐어, 됐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에?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요? 아닌데 오늘 특별 수업 있다고 계속 전화드렸는데. 그럼 다음에 할게요. 나진태 말고 또 다른 방어범이 있어요. 지금 빨리 잡지 않으면. 아니 잠깐만요. 그럼 지금 의무를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? 아유 그런 거 명예경찰 유지하기가 참 곤란해지는데. 아유 아깝다. 그럼 저 혼자 가나요? 아니요. 하영, 너 지금 누구 허락받고 들어가려는 거야? 용의자 취조하면서 허락받아본 적 없는데? 그건 서동서 얘기고. 아 팀장, 내가 취조하지 싹 다 불게 되어 있어. 걱정하지 마. 자백 다 받았다니까? 나 괜히 일 버리지 마. 나 지금 바빠. 왜? 형사님, 집 근처 CCTV 확보했어요? 그 소방서 체증 영사만 있는데 왜? 이사 온 날부터 사건 전날까지 CCTV가 필요해요. 범인은 분명히 거기 있어요. 자기야, 빨리 이동하셔야 한다는데요. 네네, 잠시만요. 더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. 빨리 CCTV 확인해야 돼요. 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. 어, 알았어. 그 정도 내가 알아서 해. 어따 맨날 오다야. 그럼 나 바쁠 때 전화하지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야, 너 굳이 쉴 생각 없으면 그 오늘부터 청소년 왕따 따돌리는 집중단속 기간이거든? 여청과에서 사람 부족하다고 난리인데. 그럼 나 지금부터 휴가인가? 과장 오다 떨어진 거지? 어? 어 그럼. 너 며칠 동안 이 경찰서 근처에 있는 얼씬 안 해도 돼. 야, 수고해라. 나 병원 좀 가봐야겠다. 그리고 용의자 이거 취조 마무리 잘하고. 알았지? 응, 알았어. 가.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라 말아야?